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진공관 앰프들 비교 청음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순위를 평가해 주셨는데 역시 꼴찌는 42 진공관 앰프였습니다. 이 진공관이 1937년 약 80년 전에 만들어졌던 초기 5급관이다 보니까 대역폭이 협소하고요. 중력으로 소리가 몰려 있고 고음과 저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300B나 다른 앰프에 비해서 상당히 음질이 좋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앰프를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리를 개선시켜 보고자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앰프를 제가 일본 자작자한테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분이 회로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5급관을 사용하면서도 NFP를 설계하지 않았어요. 보통 3급은 모르지만 5급은 반드시 NFP가 있어야만 평탄한 대역폭이 나오고 외율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초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확대해서 보면 이 12AT7이라는 초단은 이 캐소드 저항이 605옴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범위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2.2K 저항을 붙여놨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 초단간의 능력을 4분의 1 수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신호가 증폭이 잘안 돼서 소리가 더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초단에 이 들어가는 바이패스 캐파시터도 이분이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해서 튜닝을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튜닝 포인트는요. NFP를 설계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3극하고 5극 연결을 비교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단 회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NFP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스피커 출력관과 초단 캐소드를 연결하는 라인인데요. NFP의 양을 조절하는 저항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걸 청음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저항을 통해서 전달되는 고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음은 이 저항을 통하지 않고 바이패스 콘덴스를 거쳐서 전량이 다 넘어가게 해서 중고음을 보강하는 구조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NFP 저항은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총 6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1K부터 뭐 1메가까지 다양한 종류의 저항값들 가지고 어떤 저항치가 가장 NFP에 적절한지를 일일이 들으면서 청음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청음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점퍼슨을 이용해서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반대편은 이 스피커 연결선에 연결을 하고 들어가는 건 초단의 캐소드 부분에 이 부분에 연결을 해서 지금 NFP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다른 저항, 6.7K 저항이죠. 그래서 소리의 변화를 직접 청음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이 저항값을 정하고 청음을 한 다음에 NFP 연결은 앰프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초단 캐소드예요. 저항과 마이크 캐파시트를 해서 쭉이 선이 스피커
북한에 연결이 돼서 이 나가는 출력의 일부 신호가 다시 캐소드로 돌아오는 피드백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NFP 라인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NFP 설계를 마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진공관이 5극관인데 3극으로 연결할 경우에 소리가 직렬 3극관과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비교 청음 영상을 올리겠지만 그 3극 연결과 5극 연결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5극 연결일 때는 채널당 3.5W가 나오지만 3극으로 하면 출력이 많이 감소해서 0.8W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력으로 과연 스피커를 제대로 울릴 수 있나,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어쨌거나 비교를 해보려고요 했는데요. 지금 이게 3극 연결되어 있고 NFP가 장착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바이패스 캐파시터를 붙였고 NFP 라인을 연결을 했죠. 네. 저항은 별도로 연결하지 않아서 지금 고음만 넘어가게끔 NFP가 되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5극은 요 플레이트 전압이 2번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하얀색이 원래 이쪽에 붙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 플레이트 전압으로 들어오는 이 선을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하면 요게 플레이트고 요게 이제 스크린 그리드라는 두 번째 그리드인데요. 원래 5극 연결이라는 건 이 두 개가 별도의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신호가 들어가는 그리드 신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캐소드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히터선이고요. 그래서 총 5극간인데 지금 이 5극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제거하고 플레이트 전원을 여기서 연결을 해서 플레이트와 스크린 그리드 두 개를 모두 다 같은 전원으로 연결한 3극 연결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비교 청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단 회로를 수정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바이패스 콘덴서 생략된 거를 부착했고 그 다음에 캐소드 저항도 너무 높기 때문에 2.2K를 1K짜리로 낮춰서 전체 초단 진공관의 효율을 60%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바이패스 콘덴서 한 걸 보면은요. 네,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바이패스 캐파시트 35V짜리 100마이크로페럿으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NFP 라인에는 지금 아직 저항값이 설정이 안 돼 있지만 NFP 라인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초단간에 들어가는 저항값만 지금 현재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고쳐서 최종 튜닝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네, 지금이 최종 튜닝된 겁니다. 바이패싱 캐파시트 그리고 NFP 저항, NFP 콘덴서 그리고 여기 캐소드 저항값도 네. 1K로 새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종 수정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단 회로는 다 이제 수리를 했고요. NFP도 이제 설정 값들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비교 청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청음 영상 총 3가지인데요. NFP가 있는 상태에서 3극 연결을 했을 때 소리, 그리고 5극 연결인데 NFP가 없는 오리지널 소리, 그리고 5극 연결에 NFP가 같이 되고 초단까지 회로 수정한 최종 회로 부분까지 비교 청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준비가 됐나요? 감사합니다.